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시간 전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대면 감찰 시도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발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훈 기자, 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6시쯤 서울 고등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는데요.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직무 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크게 6가지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추 장관은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고 밝혔고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 과정에 개입해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거나 정치 참여로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 조사를 거부한 것도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참, 그동안 두 사람 갈등이 첨예하긴 했지만 아주 전격적인 발표인데요. 이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이런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까? 네, 추 장관은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황급히 기자실을 빠져나갔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브리핑 30분 전 갑자기 공지된 일정에 직무 배제를 발표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시도했었지요.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추 장관이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증거로 비위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대면 조사 없는 직무 배제 검토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왜 해임 건의는 안 하냐라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다음에 답하겠다라고 말한 뒤 급히 서울 고검을 떠났습니다. 자, 이 직무 배제 통보를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브리핑이 끝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방침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경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재희 기자, 청와대가 입장문을 조금 전에 냈죠? 네, 청와대는 조금 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은 뒤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추 장관 발표 전에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냐고 물었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이 곧 나가니 그것으로 가름해달라며 말을 아꼈고 방금 전 말씀드린 문 대통령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무법 전횡에 경악한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무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전격적인 발표 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챘다는 혐의입니다. 윤 총장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적용한 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걸로 봤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사팀을 강화한 뒤 윤 총장을 배제하라며 수사 지휘권도 발동했는데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 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판결이 났거나 범죄 성립이 어려웠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당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쌈짓돈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몰아세웠던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80% 이상 삭감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 국가정보원 등 다른 정보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83%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출신의 민주당 하문화 예결위원은 내년도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53억 4,100만 원 중 44억 5,1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만큼 특활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뭐 대선을 나가니 많이 하고 있어요. 대선 1년 앞두고 84억의 현금을 영수증으로 지폐를 합니다,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총 93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가 대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1시간 전에 발생한 건데요. 이윤상 법조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후 6시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부터요. 추미애 장관의 발표,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조금 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 추 장관이 발표 직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언론사에 대한 발표 공지도 정말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발표 40분 전에 법무부에서 언론사들에 알린 건데요. 추 장관은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한 이유는 크게 6가지입니다. 2018년 11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판사의 성향 등을 알아보면서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감찰 조사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도 이유가 된 거죠. 네,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윤 총장은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윤 총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야,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까지 들었던데, 자, 이 직무 정지가 되면요, 곧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법무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됩니다.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남아있기는 한데, 자,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선 검사들은 총장 비위와 관련한 증거가 이렇게 빨리 수집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어떤 근거로 직무정지와 징계를 결정했는지 모호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이제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상 팀장과 알아봤습니다.